Times. 네, 이 짐 제임스 기타를 치기 전에 마이클 코넬리의 소설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윈픽스. 예, 트윈픽스도 트윈픽스인데 네. 올빼미 하면 여기 올빼미가 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짐 제임스의 상징 올빼미인데 올빼미 하면은 작가 마이클 코넬리가 그 형사 소설을 쓰거든요. 네. 근데 그 히에로니모스 보슈입니다 이름이. 형사 이름이. 네. 선생님도 참 그런 기억력이 참 좋으세요. 그 해리 보슈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히에로니모스 보슈라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이 올빼미를 많이 그려요. 아, 그렇군요. 네, 올빼미를 뭐 지옥을 바라보는 올빼미야. 올빼미 막 천지를 그리는데 뭐 다크니스 모던 나잇이나 무슨 블랙 에코 이런 거 보시면 진짜 재밌거든요. 아. 그리고 저기 시리즈도 있어요. 7부까지 있어요. 진짜. 그렇군요. 7, 8부 있으니까 보시면 재밌습니다. 보슈. 헤로니모스 보슈. 그렇군요. 근데 이 짐 제임스는 트윈픽스를 보면서 네네네. 그 올빼미가 지혜의 상징이라는 걸 뭐 얘기해 갖고 그렇죠. 자기 이거 마크로 쓴 모양이에요. 네, 마음에 들어서 마크로 네. 쓴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올빼미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예전에 짐 제임스 은총 씨랑 네. 같이 했던 편에다가 많이 얘기를 해놨으니까 여기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썼던 짐 제임스 시그니처가 깁슨 USA였거든요. ES-335였는데 오늘은 에피폰. 그래서 가격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보다도 더 줄었어요. 네. 456만 3천 원에서 126만 9천 원으로 깁슨과 에피폰. 4분의 1 정도. 네, 거의 4분의 1로 해도 4분의 1이겠네요. 네. 거의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그때 82점을 주셨고요. 네.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네요. 저는 79점, 은총 씨는 85점.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긴 했어요. 335인데 시그니처라는 걸 빼고도 정말 네. 독특한 매력을 가진 기타여서 선생님은 노래하는 올빼미, 은총 씨는 맹금류 사운드, 저는 꿈결 같은 겨울밤 이렇게 드렸었는데 평균 점수가 82점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던 335입니다. 이 마이모닝 재킷의 결성은 굉장히 생각보다 이릅니다. 오래됐어요. 미국 루이빌 출신의 밴드로 1998년도에 결성되고요. 보컬리스트 짐 제임스를 중심으로 이게 짐 제임스가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기타를 따로 치는 칼 브로멜이라는 기타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 마이 모닝 재킷은 그 제임스가 짐 제임스가 버려진 코트를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 MMJ라고 써 있었대요. 그래서 마이 모닝 재킷이라고 그냥 거기에다가 자기가 그냥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냥 또? 막 하는구나. 막 했죠 그냥. 뭐 MMJ 뭐 사실은 이름 아니었을까요? 마이클 마이클 잭슨인가? 네 그렇죠. 뭐, 마이클 마이클 잭슨도 있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뭐 그게 원래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명자. 아침... 문명자씨. 문명자, 예. 아 문명자씨 거였구나. 아 문명자 좋다. 야 기가 막히는데 밴드 이름 문명자. 야 괜찮네요. 근데 이제 뭐 그 코트를 주신 게 뭐 아침이 아닐까 그래서 마이 모닝 재킷 내가 아침에 주운 재킷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게 밴드 이름이 뭐야 이랬는데 문명자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문명자. 앨범은 정규 앨범은 지금 1999년도부터 발매해서 꾸준히 발매를 하고 2021년까지 네. 그 발매를 굉장히 최근까지도 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막 깁슨이나 에피폰에서 이렇게 시그니처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그 사이키델릭하고 예. 이런 독특한 사운드의 분위기의 그런 곡들을 많이 하는데 예. 마이 모닝 재킷을 유튜브에 쳐보면은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800만 회를 기록한 곡이 있어요. 네, 800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노래가 마이 모닝 재킷의 Touch Me, I'm Gonna Scream Part 2입니다. 날 만져줘, 난 소리 지를 거야. 네, 파트 뭐야 이 사람 모르겠어요. 역시 문명자예요. 문명자야, 네. 역시 문명자. 역시 독특해요. 세계관이 정말 독특한 네. 그런 뮤지션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수백만 회의 그런 곡들이 여러 곡이 있어요. 네, 워드리스 코러스라는 곡도 476만 회를 현재 기록하고 오. 있고요.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짐 제임스 ES-335 오늘은 에피폰 모델로 같이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따가 뭐 시연을 할 때도 약간 그런 예, 코드 진행을 예. 빌려와가지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울하던데요 노래가? 약간 음울해. 그런 느낌 있죠. 사이키델릭의 예. 진짜 전형적인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ES-335 스펙 살펴볼게요. 126만 9천 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7.5cm, 무게는 3.49kg, 두께는 42에 아치타 와치백 다 나와 있어서 50 정도 보입니다. 12프렛 뒤뜰레는 78mm고요. 바디는 레이어드 메이플 클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짐 제임스 커스텀 프로파일 슬림 테이퍼 C쉐입 4개, 클러스 와플백 빈티지 스타일 튜너, 메탈 버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라프텍 너트 43mm고요. 인디언 로럴 지판에 305mm 지판 곡률,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알리코 클래식 프로 2,
알리코 클래식 프로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CTS 포텐셔미터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3웨이 토글 스위치 락톤 큐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까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특이한 거 뭐 이렇게 뭐 빠진 데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날 삼성 투볼륨 투톤 이것도 좋다. 응. 점점 좋아지죠. 이 메이드 인 차이나 특유의 그 에피폰의 그 중저역대 이렇게 풍성하게 나오는 이거 해놓고 쉐라톤보다 좋다 그러면 삼삼오가 제일 좋구나. 결국엔 돌고 돌아 삼삼오. 결국엔 가위바위보였어. 짐 제임스 노래랑 딱 맞네요. 소리가 다크해. 다크한 엄청 느낌. 다크해. 이 리어 픽업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되게 묵직하고 다크해. 소리 묵직하게 좋은데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험버커라 이게 쪼이는 맛은 없죠. 아까 미니 험버커 같이 이렇게 초킹하는 맛은 없죠. 그런 건 없죠. 네. 네네. 넉넉하고. 다목적으로 락하기 참 좋게 사운드 설계되어 있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떨떠름한 게 좋네요. 떨떠름. 네. 듀얼리스트. 빠지네요. 아, 좋네요. 이야, 이거.
곱다. 이게 참 개인 좋네요. 네. 좋아요. 잘 만들었어. 설계를 잘했어. 에피폰의 이 세미알로우들이 마샬 JCM8B랑 궁합이 왜 이렇게 좋아요? 진짜 찰떡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네. 마이모닝 재킷의 코드를 조금 빌려와서 네. 한번 반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맞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로 한번 해보니까 또 재밌네요. 이런 분위기도. 우리 뭐 문명자 사이키델릭 밴드. 문명자 사이키델릭 밴드. 야 기가 막히다 이거. 야 좋네요. 문사밴드. 네, 네. 문사밴드. 네. 문명자 사이키델릭 밴드. 야 기가 막혀요. 네 이렇게 오늘 335 짐 제임스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 또 한 줄 평 드릴게요. 분위기는 무거운데 울림이 좋아요. 그래서 마이클 코넬리의 대표작 블랙 에코 드리겠습니다. 블랙 에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던 좀 다크한 느낌이 우리 한주평에 다 있거든요. 네. 꿈결 같은 겨울밤 이렇게 저는 그때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다크함이 있지만 또 그 와중에 굉장히 화끈한 개인과 네. 그리고 어떤 또 밝은 느낌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정말 사이키델릭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꿈결 같은 겨울밤 축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히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냥 다크한 데서 다크하게 있는 게 아니고 다크한 곳에 모여서 노는 거야, 노는 거야 이런 맞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스쿼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7점이고요. 저는 선생님이 제 점수 부르시는 줄 알았어요. 아하. 네, 제가 미리 써놨는데 선생님이랑 저랑 똑같습니다. 28, 17, 16, 16, 77점, 평균도 77점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짐 제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오늘 에피폰이 완전 장난 아닙니다. 무득점. 지금 USA 카지노 79.5, 쉐라톤, 메이드 인 차이나 79.5, 오늘 짐 제임스 ES335 77. 야, 진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오늘은 이 에피폰이라는 브랜드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를 제대로 보여준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미알로우 요새 뭐 전혀 그 어떠한 뭔가 유혹도 없었는데 갑자기 맞아. 에피폰 쫙 듣고 나니까 세미알로우가 확 땡기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피폰 특집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